안녕하세요 여러분,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의 고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환장하겠어 진짜. 너무 좋아. 네? 이 밭에서 오늘도 벌써 며칠째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비도 안 오지, 날씨 쾌적하지, 뭐 미세먼지 없지, 환장하겠네요. 네, 진짜 여기서 진짜 술 한 잔 먹고 싶은데 또 운전을 하고 또 가야 되니까 제가 술을 못 먹네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술 드시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숙취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좋냐? 아닙니다. 입냄새, 입냄새 제거. 고기 먹고 뭐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고 입이 좀 텁텁하고 할 때 또 요걸 한 잔씩 딱 드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요런 게. 자, 그게 뭐냐? 바로 박하입니다. 박하. 예. 박하. 말 그대로 박하입니다. 아시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주문해서 이런 사탕 주는 박하사탕. 그런 박하입니다, 이게. 예. 기가 막혀요, 이게. 숙취 제거에도 좋지. 그리고 입냄새, 그리고 초기 이제 기침이나 코감기나 요런 분들 그때 요거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박하의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제가 뜯었습니다. 스멜. 자, 여러분들 박하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 또 전설이 참, 야, 신들의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게 전설이 또 신들끼리 장난 아니에요. 예. 한번 보고시오. 보고 오셨죠? 이게 인간이나 신이나 똑같구만요. 또 비행기가 또 하여튼 여기서 뭐 찍기만 하면 비행기가 또. 아, 이거 참. 박하술 담습니다. 자, 설탕 들어갑니다. 100g. 아니 뭐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되겠구만. 자막으로 제가 이게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이 버릇 돼가지고 또 알려드려야 되니. 술이 들어갑니다. 어휴, 쏟을 뻔했습니다. 진상짓 한번 할 뻔했네 또. 뚜껑을 닫고요. 새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자, 쉐키. 여러분들 오늘 입냄새에도 좋고, 입냄새도 좋고, 그리고 숙취에도 좋고,
식욕부진에도 좋고 뭐 초기 기침 감기에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향이 딱 박하향입니다. 뭐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향입니다. 이 향이.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쉐원 쉐움 달콤 쌉쌈하게 박하중 만들었다. 이야. 구독 좋아요 알레.